안동시 금소리 주민들이 마을 앞에 들어설 고압 송선로를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동포 전시관과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역에 고압 송전선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금소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고압 송전선로는 청송 진보에서 화천면가, 임동, 기란면을 거쳐 금소리 마을 앞 기란천을 건너게 됩니다. 남선면 동안동 변전소까지 모두 37km 구간으로 철탑만 93개인데 금소리 마을 구간에는 철탑 5개가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송전선로가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데 있습니다. 나랏돈 430억 원이나 들여 안동포 전시관과 생태공원 등을 만들어 놓고도 혐오 마을로 낙인 찍혀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 이제 생태공원에는 앞으로 캠핑장이 조성될 거고 우리 그 전통 비탈의 마을에는 안동포를 찾는 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고압전선 유해물질을 보고 뭐 캠핑 온다든지 이 마을에 어떤 숙박 온다든지 이런 거를 기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곳 기란천은 여름이면 수천 명의 피서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관광 명소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산자부 등을 찾아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결사 반대했으며 기존 선로가 있는 이맛댐과 동안동 변전소를 연결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이 높습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청송 진보와 동안동 변전소 간의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에는 전력을 송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은 용산동 등 주거 지역을 거쳐야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